교회로 독영찬 사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를 알아볼 건데요. 네. 개띠 운세를 알아보기 앞서서 개띠분들의 좀 성향은 좀 어떨까요? 개띠들은 네. 온순한 것 같으면서도 고집이 완고하고 네. 내 고집대로 성향이 밀고 나가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남한테 지기하는 것도 싫고 지도자 역할도 많이 해. 그래서 좋다기보다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개띠들도 우두머리지 개강살이 있어서 28이 되는 개띠분들인데 2021년에 개띠분들 운세가 어때 보이시나요? 갑술생 개띠는 내가 움직이는 성향도 많이 끼어있지만 보편적으로다가 뭐를 찾기 위해서 헤매는 점밖에 안 된다. 내 자리도 조금 위태하다, 힘들다, 속상하다. 자기의 위치에 조금 어떻게 보면 위기가 좀 찾아올 수 있다. 그렇지. 찾으려고 발동 치는데 깨지는 운이 많아. 깨지는 운이 많기 때문에 너무 미약하다. 그렇지만 전반보다 후반이 좋아. 갑술생 개띠는 전반에는 신경 쓰지 마. 그냥 흘러간 대로 하고 머리가 아파도 그냥 넘어가. 하반기에서는 그래도 좋은 일이 많아.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활력소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뭘 갖다 하려고 막 덤벼들 거야. 그러면 괜찮아. 40살 되는 이 개띠분들. 임술생 개띠도 지금까지 봤을 때는 조상의 운기는 많이 도와줬어. 내가 활기칠 수가 있었는데 임술생 개띠는 대부분 올해 관건에 엮일 일이 많고 새로운 것 갖다가 내가 맥을 못 추는 시대는 게 많아. 몸도 조심해야겠고 밤길 조심해야 되겠고 인간으로 인하여 친구 간에 함부로 만나지 말아라. 사람인 게 아니라 애인을 조심해야 돼. 애인을 조심해야 된다. 갑자기 몰랐던 남자가 나를 갖다가 성향에서 잘 이뻐하고 감싸준 것 같은데 그 남자는 나한테는 도둑놈이야. 도둑년이고. 미안. 남자 여자를 좀 만나더라도 다 주진 말고 그렇지. 좀 그렇게 좀 만나야겠네요. 그렇지. 네. 52세 되시는 또 개띠분들. 경술생 개띠. 네. 와, 경술생 개띠는 좋은 것 같아도 안 좋다. 경작년에도 벌벌 일 없었어. 좋은 일이 없었어. 너무 힘들었어. 말썽이 많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그랬어. 근데 신축년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다. 생년 월수는 틀리지만 식구들은 많이 늘어나고 옆에 지인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지인들을 갖다 나를 스트레스 주는 것밖에 안 돼.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신경 쓰지 마. 일단은 몸을 챙겨야겠다. 내가 뭐를 갖다가 한다 하더라도 막 하지 마. 문서 잡지 마. 가만히 하는 일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 그대로 가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나를 책책질 당하더라도 문책만 안 당이고 변동만 안 하고 나 자르지 않으면 돼. 중간에만 가라. 그대로만 하고 있어라. 내가 잘못했으면 바로 고개를 숙여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렇지. 64세 되시는 또 개띠분들. 자, 무술생. 네. 무술생은 그래도 좋다. 나이 드신 분들이 좋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희한하다. 무술생 개띠는 그래도 보편적으로다가 나쁘지 않네. 전반에 좀 상반기에는 1, 2, 3월 달까지는 굉장히 조심하는 사주는 끼어 있어. 근데 4월 달, 5월 달 지나서부터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다. 일을 새로 시작을 하려 해도 그 시기까지는 기다렸다. 그 시기에 딱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지. 운이 굉장히 좋아. 무술생 개띠들은.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는 운이 돈이 벌어질 수가 있고 왕성할 수가 있고 인간의 병사가 오는 것보다도 일단은 근데 생일달이 8, 9월, 10월 달에 가진 사람들은 몸을 조심해. 혈압 조심해. 대경색으로다가 문제들이 많아. 내혈관 쪽에. 다른 건 다 좋지만 좀 건강 쪽은 좀 유의를 해라. 그렇지. 병술생 개띠. 와, 이분도 나쁘지가 않네. 병술생 개띠들은 78인데 76 아니에요? 6. 대표적으로 이분들도 좋아. 자식들이 잘 돼서 좋은 기쁨을 얻어서 좋다고 볼 수가 있고 내가 하던 사업들을 갖다가 뭐 계속 늘어나서 손대 안 보고 인간의 단합이 잘 돼서 잘 늘어난 데서도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건강은 본인들이 지금 운이 좋은데 건강에 나쁠 일이 없어. 병술생 개띠는 나쁘지가 않다. 법원적으로 자식으로다 인해서 좋은 성향이 껴있고 내가 활동량이 많이 커져있고 지인들은 아랫사람으로다가 대우받는 시기가 됐으니까 좋은 거지.
조끼분들의 운세를 알아봤는데 뽑아야죠. 호박이. 뽑아야죠. 호박이. 뽑아야. 뽑기를 잘하면 좋겠다. 뽑기 잘하셔. 나 뽑기를 못해서.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뽑기 잘해주세요. 어? 여기 개띠분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뽑기 잘해주세요. 개띠분들의 운세는? 와, 이거요. 좋으면서도 조금 속상합니다. 아, 마냥 좋지만은 않은. 그렇죠. 그래서 젊은 쪽에서는 안 좋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좋다 보니 젊은 쪽이 좋아야만이 나라가 살아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기운들이 안 나. 도와주세요, 선생님. 이게 도와줘야지. 신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 개띠, 어? 구독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시고요. 응? 좋은 일 많이 있길 바라고 절대로 기맞고 사세요. 네. 너희로. 네,